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하는 이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출발하기 전에 제가 머물렀던 숙소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뭘까 숙소 컨디션을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좋은 숙소를 다니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가성비 있는 그런 숙소를 이제 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네, 제 방에 들어오는 문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전신 거울, 그리고 여기에는 그제 짐을 넣을 수 있는 락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챙긴 그 이렇게 열쇠를 여기에다 걸면은 이제 제 물건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키를 잠그면 됩니다. 4인 1실이라서 총 4개의 그 캐비넷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침대 4개가 있는데, 뭐랄까,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좁지는 않고, 제가 5일을 여기서 머물렀는데, 이틀은 이제 3명이서 썼고, 그다음에 남은 3일은 저 혼자 썼거든요. 여기가 욕실인데, 처음 갔던 호스텔은 욕실이 바깥에 있어서 불편한데 여기는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곳이에요. 이 방은 뭐랄까, 제가 기존에 다녔던 호스텔이랑은 약간 다른 게 여기는 호텔 안에 이제 도미토리가 들어있는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이나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게다 조금 이렇게 접근이 딱딱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약간 도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 호스텔 자체도 뭔가 도시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 있는 그런 호스텔인 것 같습니다. 호스텔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아쉬웠던 점이 여기가 모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이제 많이 물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대용이 이제 선물해준 건데, 그,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칩을 넣으면은 모기를 좀 물리칠 수 있는 모기향 같은 거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잘 썼어요. 지금 한 5일 중에 첫날은 몰라가지고 4일을 썼거든요. 아, 진짜 완전 꿀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텔을 개조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키가 그, 이렇게 열쇠 키가 아니라 이제 태그하는 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썼던 공용 공간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공용 키친인데 좀 그래도 주방 꽤 넓은 편이어가지고 여기서 조리를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가 만나는 모임의장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사온 짜파게티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렇게 꼬맹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손을 많이 타진 않아서 친해지진 못했지만 아무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고양이가 많은 그런 곳이랍니다. 하하. 이렇게가 저의 그 숙소 대탐험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0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와하카로 떠나가지고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갈 만한 곳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멕시코에 박물관이 꽤 많은데 제가 그 중에 하나도 못 다녀와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립인류학 박물관이 있어요. 멕시코의 이제 역사에 있었던 그 시대별로 역사 유물들을 가득 모아놓은 이제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짐을 그냥 아예 챙겨서 나가려고요. 아무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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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 저는 지금 그 국립인류학박물관에 도착을 했고 9시 오픈인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멕시코의 자랑이라고 불리는 곳이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입장하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티켓을 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입장료는 90페소고 그 층별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내용이 약간 달라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1층 입구인데 여기 이제 얘가 빨랭게의 생명의 나무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메인 스팟 중에 하나고, 여기 이제 앞으로 뒤로 보면은 이제 3면을 이제 가득 채운 이제 그 벽이 보이는데, 얘, 이 건물이 이제 그 박물관 건물이야.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이제 기원전 문명을 시대별로 이제 전시해 놓은 관이 이제 1층이고, 2층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 군상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며칠 전에 봤던 테오티우아칸이랑 그다음 마야 문명, 그다음 아즈텍 문명, 제가 이제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곳을 가는 게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가지고 전시관 중에 이제 그 세 곳을 둘러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야외 전시관을 보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테오티우아칸 문명이 보여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엄청 크다. 아즈텍의 달력인 태양의 돌인가 봐요. 이렇게 야외 정원 길을 따라서 이렇게 조각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도 유적물을 이렇게 관리하진 않을 테니까 않을 것 같아서 진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야외 공원을 굉장히 잘 해놔서 산책하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유적지 그 관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 정원이. 이거 뭐지? 너무 멋있는데? 안에는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집 같은 모양이네요. 와우. 직원분께서 이제 혼자 온 거 보시고서는 사진 하나 찍어줄까 하고 찍어주셨어요. 그렇지만 네, 셀카를 하나 또 남겨야죠.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명에 따라서 그 뭐랄까 유물들의 느낌이 다른 게 확 와닿아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다른 시대구나 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를 한 2시간인가? 이 정도밖에 시간을 못 빼가지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차라리 하루 있었다면 그냥 종일 진짜 돌아다녀 보면서 자료 찾아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보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좀 아쉽고 대신에 뭐 나중에 멕시코에 올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여기 한 번 더 오고 싶어가지고 멕시코에 한 번 다시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역사를 알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공부를 또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마저 둘러볼게요. 아까 지나쳤던 그 생명의 나무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물을 틀어주네요. 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약간 생명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로 너무 예뻐요. 아무튼 네, 잘 보고 갑니다. 지금 돌아다니다가 맵을 받았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4번 테오티우아칸이랑 6번 멕시카, 그다음 9번 마야가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장소라고 하네요. 리플렛을 물어봤는데 리플렛은 따로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뭐 잘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멕시코 국립 인류학 박물관을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요.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재미있고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후에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와하카로 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